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넘치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푸른 장래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현재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는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서 얻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의로움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피투성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의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의의 길에 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이로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를 얻은 사람은 그 의의 효과가 나타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성령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위가 거룩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리스도의 열매인 중생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으며 치료함을 얻고 축복을 얻고 천국 소망을 얻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드림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천국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위적인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면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위적인 곳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위적 평화는 환경에 따라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다른 하나의 평안은 천국적 평안입니다. 천국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얻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체험했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면 곧장 그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셨으며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돌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한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의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이 쉽지 환경이 극한 절망에 처하면 어떻게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얼마나 넘쳤든지 그 처절한 돌무더기 속에서도 주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뱃속에서 넘쳐나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체험하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희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은 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피곤함이 없으시길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는 기쁨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또한 기쁨을 얻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먹장구름 같아서 기쁨의 태양을 가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으로 가도 기쁨이 있고 뒤로 가도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쁨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다가올 미래적인 나라이지만 또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한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밤이슬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참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이 땅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의 천국을 체험하시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